한 방에 아, 아펠 죽일 수 있나? 아, 아 잠깐만 알리스타 가거든. 괴수 오, 가거든요? 아니 아, 절로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아니 왜 왼쪽이 네. 많은데 아 어 아, 근데 알리스타가 이거 알리스타 꿍 오 평타 아니 여러분 알리가 안 죽어요. 알리가 신이 됩니다. 일단은 오케이. 지팡이 먹었고요. 세나 세단은 바로 팔아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오케이. 와 와 잘 팔았다. 이렇게 떴네. 너무 이쁘게 팔았는데요. 네 그니까요. 프로게이머인데요. 아니 오템 스타트다. 다 또 다 팔아요. 몰라. 아 안되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아 되는 줄 알고 고장을 깽풀 주고 빌드업 하면 좋은데 지팡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유물 먹읍시다. 유물 애매하다. 네 유물 유물로 빵템이 베스트. 용발 유물에서는 아, 약간 빵템 쪽으로 용발 깽풀 하고 야스오 넣고 용발 깽풀 용발 하고 깽풀 총검도 넣을만해요. 이거 이러면 한두 개는 잡을 거거든요. 약하게 갱... 연패하면서 네네 이 판은 비해군을 보긴 좀 애매하고 AD 쪽을 할 수도 있을 듯. 연원이 있긴 한데 연원 그 구원으로 빼고 와 그러면은 뭐 그거 마려운데요. 응급처치 키트 키우템밖에 없는데요. 우선 럭버러지 팔고 하나밖에 못 잡았네. 딱 연장전 버그로 딱 맛있게 지는 그림이 제일 좋을 듯. 한 개 빼고 다 잡고. 아 그 연장전 버그로 우디가 오히려 다 잡는다? 오 나이스. 나이스 너무 맛있게 잡는데요. 퓨라는 그냥 좋아서 하고 퓨라 올렸으니까 황소도 하나 올리죠. 탈론 이거 약간 그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무법자 쪽도 1순위는 아닌데 못 볼 건 없다 정도? 오케이. 그 깽풀이 저거 바로 탈론 물러가면 아마 우디가 이길 거예요. 아 이겼네. 뭐 이기면 이기는데요. 이제 좋으니까 네네 갈리오를 날릴까요? 그럴까요? 네 갈리오 날리죠. 지팡이 먹고 보관 이온 갖고 있듯. 뭐 지팡이 또 맛있는 거예요. 하필 또 이거 먹으면 이제 사결투가 되죠. 이건 이겼으니까 업 한번 치죠? 이 게임 30원 모으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30원부터는 50원 이자가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그쵸 저도 딱 30원만 모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우선 기계 유망주 한번 확인만 할까요? 템 좋으면 기계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사결보다. 어? 찬호 워머그 좋다 이거 쓰죠. 한턴 쓰죠. 깽풀한테 넣어주고 쓰죠. 이거 베인보다는 퓨라가 나을 듯? 후반에 황소가 사기여서 베인 야쏘 팔죠? 사결 안 쓸 듯? 네 결투가 팔아줄게요. AP가 좋기는 해요 사실. 맞아요 AP가 지금 편한 것 같아요. 저도 AD 좀 고집하다가 네. 때려쳤거든요 열받아서. 그쵸 생각보다 빨리 죽네 깽풀이. 창 용발이 이게 AD 상대는 확실히 안 좋다. 아까 AP 상대는 철벽 느낌 났는데 그쵸 패스 살살 녹네요. 여기 썬파까지 있어가지고 그래도 돈 야무지게 잘 모았네요. 우선 니신 사줄게요. 아 우선 니신 유미 다 사고 이자 손에 보더라도 이거 다 들고 가죠? 네네 여기서는 8까지 이온 충격기에 거학을 할지 쇼진을 할지인데 거학하죠? 거학을 개주고 이온을 아무나 주죠 황소 중에. 뭐야 이건 다 쓰레기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랜덤으로 먹죠? 오케이 그냥 아무거나 먹을게요. 오케이 아 잘 버텨요 깽풀 산용발을 통검. 오케이 많이 잡았다 이 정도면? 많이 잡았고요 레벨. 네. 벨벨종 갈까요? 이거 괜찮던데요? 아니면 여기서 돌리려 지금 필드가 이래서 소라카가 뜰려나? 소라카 뜨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소라카나 에코 아 한번 돌려보죠. 충격 아 돌려 몰라 한번 돌려 아 돌려 몰라 피해 복수? 라이가 없어요. 아 돌려 그럼 아 좋댔네. 깨수 먹고 바로 넣어 가능하면 까비 벨벨종 먹을걸. 이건 4코가 하나 뜰 때는 욕심을 내지 맙시다.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네. 4코 하나 뜰 땐 근데 욕심 내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필드가 네, 기반도 없는 걸 찾으려고 해가지고. 아, 그냥 왜 아웃홀 뜨는 거야? 아웃홀도 기반 없는데. 아, 이거 그냥 저거 두 명 다 팔아요. 하고 이온 충격 저거 팽텐 다 줘요. 깨수의 힘 보여주죠. 아 유미도 넣죠. 유미도 하고 대충 아무렇게 넣고 네네 딜템은 우선 룰 쓰다가 팔아도 되니까 괴수 알리스타 한번 보죠.
8번지거든요 이거? 이거 알리스타 캐리덱 될 수도? 그쵸? 어 한 갈까요? 아니 이거 알리스타 안 죽는데요? 한 보여줘? 알리스타가 뭔지 보여줘? 아 데미지 개센데요 알리스타? 알리스타가 뭔지 보여줘? 근데 이것도 한 4락까지만 좀 먹히고 힘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어? 지금도 응. 빠지나 벌써? 응. 알리스타 어깨 잡을 건데. 알리스타 어깨 잡을 건데. 좋아요. 연운 하나 있고요. 그래도 이게 연운 먹는 게 베스트. 연운 못 먹으면 모르겠네. 뭐 아무거나 먹죠? 네.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우선 이러면 업하고 그냥 짜크 띡 넣죠. 어 비에고 사두죠. 비에고. 이거 니신 빼고 비에고 잠시 쓰세요. 용병으로. 아니면은 얘 올리면은 피너지 깔끔해지긴 해요. 어 피너지 깔끔하네요. 어 이렇게 하죠. 어 여기는 그거 하네요. 그 요즘 유행하는 리얼덱 오를럭. 이게 우세 안 써도 돼서 그거 장점은 좀 크더라고요. 겹쳤을 때. 그쵸 그쵸. 근데 이게 플래티넘판에 뽀를럭 하는 건 좀 좀 안 좋거든요. 영증도 1코가 아니거든요. 네, 1코 증강 떴을 때 가는 게 좋은데. 맞아요. 1코 증강일 때 아니면 좀 애매한 듯? 오 과연 보여주나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딥나인 세나부터. 어 세조아니 오 세나 좋아요. 잡았고요. 두 마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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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알리스타 어깨 잡을 건데. 알리스타 안 죽어요. 알리스타 어깨 잡을 건데. 카메라 이상이 때리고 있는데 에이스도 안 나가죠? 빵! 와 데미지도 세요. 아 재밌다 이거. 하고 쇼진? 쇼진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쇼진 하고 미포 같은 거 사두자. 이제 미포를 쓸 수도 있어요 이 판 이러면. 그러네요. 이게 미포나 이제 아웃솔 이런 애들 쓰면 되네. 그쵸. 이 판은 완전 이제 프리스타일로 조합 짤 가능성이 높을 듯? 뭐 할지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 모르겠다. 에코도발 뭐야? 아 버그. 아 싸움 구도 버그. 아 이거 바깥쌤 이겼겠다 그쵸. 근데? 어? 어 와 알리 황소 있나? 알리 버그로 피 계속 채워? 아 황소 아 배치 좀만 잘했으면 이겼겠다 이거. 아 어? 주문 투척자? 주문 투척자? 이판 그거 그 세트 쓰는 사람 많은 거 같은지 좀 보죠. 세트 없으면 할리아 나쁘지 않거든요. 세트 많으면 세 팀. 아 주투해요 주투해요 몰라. 주투로 가봅시다. 업파에서 주투 하나만 찾고 돈 그만 쓰죠? 오케이 주투 알리. 네 주투 알리 글리코. 신이거든요. 알리거 신이 됩니다. 주투 알리가 만약에 삼성이 찍힌다면? 어? 우리 눈을 너무 처참하게 죽는데요 계속? 그러게요 이제 그만 날릴까봐요. 어 알리야 한 번 더 쿵 찍어봐. 아 치감이 없어요. 우위가 딥라인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 탈리아 하나 찾으러 가죠? 그럴까요? 네 육주투는 아 그냥 이거 럭스 타줄 수 있나? 럭스 나옵니다. 저 사람 럭스 쓰던데? 나와요. 삼성이던데? 괜찮아 괜찮아 나오거든요. 아 오케이 럭스야 나와줘. 어? 아 잠깐 붙으면 안 되는데? 아 붙여 그니까 주투 안 해. 아 괜히 주투 먹었다. 네, 근데 이게 뭐야? 괜찮아요. 네. 오히려 아 오히려 괜찮다. 리롤 아예 안 떴으면은 아쉽잖아요. 근데 미포라도 떠서 이제 탈리아의 이제 그 중간다리가 되줬기 때문에. 그래 이거 진짜 네. 탈리아 버그챔이거든요. 이 새끼 아무도 안 쓰는데 안 떠요. 그쵸 그쵸. 조개 하나 있는데 서풍 있으면 좋을 듯? 오 좋아. 오케이 이러면 저 자크 이제 버리고 우선 질 때까지 돈 째죠? 네네. 이걸로 900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저 서풍 만들어두죠. 일단 쓰지 말. 오케이 이 사람 안 써도 됐었을 듯? 계약한데? 아 미포 다다다다다 근데 이거 탈론한테 다 막히거든요. 아 계약하단 말 취소. 아 개세네요. 미포 카운터죠 황소. 오케이 계약한대요. 알리스타 버텨주면서 그걸 겨우 이기네요. 어 이긴 거 맞죠? 그쵸 그쵸. 설마 이거 지겠어요? 와 맹꽁이 왜 이렇게 안 달아요 저거. 어 그니까 버그인가요? 아니 미포 왜 이렇게 노딜이죠? 그니까요 이거 버그 같은데? 와 알리 와, 알리 붙었다. 오케이 알리 삼성 가자 이거. 아 미포 궁 슛 미포 궁 서서서서서서서 와 알리 개잘 버텨요 선생님. 미쳤어요 체력 차는 게. 어. 자 이제 미스포춘. 어 미스포춘 선수 장난하지 마요. 와 미쳤고 나이스.
8레벨의 알리스타 삼성 보면서 탈리아 이성을 같이 노린다? 아, 알리스타 얼마나 그 많이 팔렸지 좀 보죠. 한 마리. 한 마리. 박 두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팔렸네요. 한번 찍 돌리죠. 바닥 털죠. 네. 아이템은요? 아이템은 에코 수맹. 어 잔다 좋고. 어 우선 찍죠? 아 찍고 탈리아한테 시스템이 나있다 지금? 나오, 어 탈리아 아, 탈리아 너 안 쓸 거야. 나오지 마. 나왔다. 어 나왔다. 빼고 이거 조이를 빼야 될 때 우선은 조이 빼고 탭을 쇼진 거학 복원 주고 네. 총검을 서브 딜러 뭐 느블랑 주죠. 느블랑 복원이 있어야 돼. 탈리아는 수맹의 총검. 오케이 딱 이거 탈리아 다다다다 오 세요. 쟤 센데요? 육조분 들어가면 세요. 한 번 더 다다다 소라 한 방에 오 센데요? 오 알리스타 이거 참고 필요 없는 거 다 비우고 구력 갑시다 우선. 어 선이 깔끔해졌는데요. 원합해요. 다다다다다 한 방에 다다다다 한 번 더 다다다다 견뎌 알리야 견뎌. 오 알리 왜 이렇게 잘 견뎌. 아니 알리가 그냥 안 죽는데요 선생님. 다다다다다 아 이겼다. 와 이 사람 구레이저단 인데? 이겼는데? 구레... 아니 구레이저단을 이기는데요? 알리스타 신이야. 어, 신드라 어, 신드라다 넉스 뜨면 넉스 하면서 오벨수가 제일 좋을 때 구레베? 구레베 우선 넣고 저 소나가 넉스 되는 게 제일 좋죠? 아 맞네요. 넉스를 뜨려면 우선은... 여기가 좀 좋아야겠네요 여기가. 그쵸 그니까 이거 메카를 좀 잘 못 이기긴 해요 뛰어도. 어? 근데 이구도면 이길 때 왼쪽에다 쓰죠 완전... 왼쪽에다가 어 이러면 왼쪽 한 방에 한 방에 아... 앞을 죽일 수 있나? 아, 앞에 한테 잠깐만 알리스타 가거든 괴수 어, 가거든요? 어 그니까 괴수 아니 절로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아니 왜 왼쪽이 네. 많은데 아 어 그... 근데 알리스타가 이거 결국 알리덱 앞... 알리스타 꿍 와우 평타 아니 여러분 알리가 안 죽어요. 알리가 신이 됩니다. 어 별수? 어 별수가 제일 좋은 이런 별수. 어 이러면 럭스 안 찾아도 되잖아 그쵸. 맞아요 사람 견제하면 고소하죠? 오케이 예. 그니까 바로 업 때려주고 하고 돈 모으죠 이제. 아 6-1에 이제 창고 밸류 채우면 될 듯? 네네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 아 근데 요 럭스 궁이 좀 매섭거든요? 어 그쵸 럭스가 이거 뭉친데 쓰면 이제 우리 다 가거든요? 어? 근데? 한 번 더 어? 원빵 안 났네? 어? 괴수 할리 보여주나? 괴수 할리 보여주냐? 어? 부셔버리는데요? 어? 이겼는데요? 어? 죽였는데요? 아, 아니 방금 뽀삐를 그냥 꿍으로 부셨는데요? 그니까요 잠깐만 괴수 할리 초초 반으로 접어버리는데 누구든지 와 그냥 보내주면서 어? 개수할리 삼성 대기 중. 그 동근님 그거 아시나요? 아 좀 늦게 살걸. 뭐 봐요? 그 패치하고 네 3코스트 이하한테만 쓸 수 있는 니코가 있거든요? 아 네네 어 그거 진짜 뜨면 좋겠다. 아, 제발 부탁이야. 나 개수 삼성 보고 싶어. 내 소원이야. 예 네, 맞아요. 심장이나 블루도 나쁘지 않을 듯? 어 블루 가죠? 피곤한데? 제발 알리야 개가 집을게. 알리야 개가 집을게. 어 울고 떴네. 어? 아니지 이게 어 이거죠 이거 괴수 포기하죠 삼성은 참고 어? 밸류 좀 어? 왜요? 포기한다고요 선생님? 어 포기 안 하나요? 아 오케이 하긴 이게 진짜 유튜브 각이니까 한 번 더 보죠. 아펠리우스 뜯죠? 이게 괴수 땡겨주면서 와 잔나공 제대로 들어왔는데? 아니 아펠리우스 이기나요? 어? 그러면 아펠리우스한테 공 쓰는데? 어 그러네요. 제가 그 탈리아 궁 메커니즘 전문가거든요. 어 대충 보면 알아요 어디 있을지. 소나 어? 소나 아, 소나 뭐하냐. 아아 이걸 이렇게 된다고? 아 근데 우리 신드라가 이거 하나밖에 못 땡겼네요. 그러게요 신드라 개벌레네요 이거. 이렇게 그 잔나 궁 너무 많이 받지 하지 말죠. 필요한 애들만 받읍시다. 오케이 소나가 받는 게 나을 듯. 안나 아 페라 너 안.. 아 형수야 너 안 될 거지. 알리 포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르고 포기하고 그냥, 일단 돌려볼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어 에코 아 여기 어떻게 이겨야 돼? 여기요? 땡길 게 딱 한두 마리밖에 못 땡기는데 또 꽂은 것만 땡겨 이렇게. 근데 탈리아 궁각 좋았고요.
이거 해커만 안 날라오면 이기거든요. 아까 여기 상대를 완빡 치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 일단 알리 좀 떠라. 아 그니까 알리 페어만 떠봐. 알리 페어 뜨면 진짜 집착할게. 삼성 3턴이 안 뜨면 그냥 팔 거예요 저. 그러면 알리템을 좀 옮길까요? 아 그래 옮길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맛있는데? 아 이거 팔죠.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에코 이성 붙이고 울고 이성을 빨리 땡겨오는 게 제일 좋아서. 알리 짤가! 지금까지 즐거웠어. 안 붙네 에코가. 어? 에코 팔고 붙이죠. 에코 서풍 재활용하면서. 오케이. 어 똑같이 주네 어차피. 오 이거 좋은데요? 암나 수맹 주면서 태오리 띄워주고 맞아주고 우르고 땡겼고. 어 우르고 땡겼으면 들리고. 이기지 않을까? 보내주면서. 어 보내죠? 어 이 개수 1대1은 다 이기거든요?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에코? 아 아니야 아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에코 이성이 좀 붙어야 되는데 이거 울고 짜바이 되면 좀 팔죠? 어 됐다 나이스. 응? 아, 대각 배치하면 될 듯? 서풍 의식보다도 우선은. 오 좋아요 배치. 이거 어차피 이거 저 세트 사실 띄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세트를 네네. 잡아야 돼서. 어? 무조건 할려 공각이 주로. 좋긴 해요? 아 좋네? 앞에 닿네? 아 근데 상대가 너무 센데요? 아 이거 써앤치죠. 재미없다. 아 못 이긴다. 아 알리 삼성이나 볼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알리야. 아 알리야 그냥 다 팔고 알리 삼성이나 찍고 갈까요? 알리야 삼성 가자. 알리야 자스가 다 팔았잖아. 왜 안 나오는 뒤에. 알리야 왜 안 나와. 알리야 아니 자스가 지지. 아 넘겼다 지지. 절대 못 이기는데? 이거 탈리아가 어쩔 수 없다.